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중앙탄면 로암리이고요. 요 바로 앞에는 작은 사거리가 있고 저 멀리 또 삼거리가 보이시죠? 100여 미터 전방의 도로는 충주도심과 서충주 신도시 그리고 북충주 IC를 연결하는 판금대로인데요. 좌회전으로 5분이면 충주도심, 우회전으로 10여분이면 기업도시, 15분이면 북충주 IC에 닿겠네요. 요 도로는 판금대로가 개통되기 전에 이용하던 도로인데 요 도로도 판금흡연을 따라 충주도심으로 연결되겠죠. 구도로라 그런지 교통량은 별로 없네요. 요 도로를 따라 3분을 진행하면 충주 최대의 관광명소인 중앙탑 공원이 나오는데 공원 직전에서 판금대로와 합류가 됩니다. 도로 오른쪽으로 주유소가 보이고 주유소 뒤편 위로 빼꼼 나온 갈색 톤의 주택이 보이실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되겠죠? 그럼 오늘이 소개 주택을 향해 살살 가보실까요? 참고로 로암리는 옛 삼국시대 때부터 한가닥하던 유서 깊은 동네로 중앙탑, 고분공, 마애불상, 고구려비 등 문화재가 많은 동네입니다. 푸른색 펜스 아래로 시멘트 축대가 보이실 텐데 대지의 남서쪽 경계가 되겠네요. 소개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이고 대지면적은 223평이고요. 지금 보시는 석축이 쌓여져 있는 면이 대지의 동남쪽 경계이니까 요 모서리가 대지의 동쪽과 북쪽의 꼭지점이 되겠죠. 이곳은 충주 도심, 특히 고용터미널과 롯데마트로부터 7분여 거리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가구 수는 아니지만 제법 고급 주택들로 이루어진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각 가구마다 북동쪽으로 탄금호가 조망되도록 위치를 잡았고요. 소개주택도 예외는 아니겠죠. 소개주택은 일반 목구주의 단독주택 용도로 15년 9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건축면적 57평에 연면적 72평인데 1층의 데크면적 15평을 제외하면 본주택 1층의 면적은 39평이고 2층은 18평의 면적이네요. 벙커식 주차시설 마련되어 있고요. 요 라인이 대지 북서쪽 사이드가 되겠죠. 주택의 용수는 상수도, 난방과 취사는 LPG를 사용 중이고요. 1층은 방 1개, 넓은 거실, 넓은 주방, 욕실, 화장실 2개, 다용도실 2개의 구조이고요. 2층은 방 3개, 욕실, 화장실 1개를 갖춘 복층 구조인데 1, 2층 전체의 벽면과 천정이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매가 5억 7천만 원의 고급 전원주택 멘트 없이 둘러보실까요?
현금화가 조망되는 고급 별장형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루암리 탄금호변에 위치하고요. 2차선에 근접한 고급 전원주택단지 내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대지 223평에 건축면적 57평, 연면적 72평의 복층주택입니다. 일반 목구주의 단독주택 용도로 15년 9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도심 7분여 거리에서 호수조망의 전원생활이 가능하겠네요. 주인분께서 원하시는 희망매매금액은 5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